키글 구독 버튼을 눌러줘. 엘리베이터에서 뛰거나 장난치는 행동은 위험해요. 우리 함께 엘리베이터 안전규칙을 배워볼까요? 뽀로로가 원하는 엘리베이터를 찾아줘요. 할 수 있어! 버튼을 눌러줘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반갑다, 가령! 안녕! 위험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을 모두 찾아봐요. 눈에 기대면 위험해요. 손잡이에 올라타면 위험해요. 버튼을 많이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고장날 수 있어요. 쿵쿵! 제자리에서 뛰면 위험해요. 장난치지 않고 바르게 서야 해요. 안 돼요. 억지로 문을 열면 위험해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요. 비상 버튼을 누르면 구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여보세요? 빠른 구조를 위해 승강기 번호를 알려주세요. 알맞은 승강기 번호를 눌러요. 2 8 4 6 4 6 3 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휴, 친구들이 안전하게 밖으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전규칙 꼭 기억해요.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위험해요. 우리 함께 바이러스 안전규칙을 배워볼까요?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필요한 물건을 찾아봐요. 조금만 더 힘내. 체온계는 몸의 온도를 확인해줘요. 36.5도는 정상 체온이에요. 마스크는 코와 입을 막아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보호해줘요. 소독제는 손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를 없애줘요. 최고예요! 바이러스 예방 물건 잊지 말아요. 저런! 친구들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어요. 친구들을 안전한 위치로 옮겨줘요. 잘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약속 꼭 지켜줘요. 바이러스가 가득한 곳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뽀로로에게 마스크를 씌워줘요. 마스크를 입으로 옮겨줘요. 왼쪽, 오른쪽 끈을 귀에 걸어줘요. 코 양옆을 눌러 와이어를 고정시켜줘요. 우와! 안전하게 마스크를 썼어요. 참 잘했어요. 이제 소독약을 뿌려 바이러스를 모두 없애볼까요? 조금만 더 힘내. 야호! 바이러스를 모두 없앴어요. 으아, 에디 손에 세균이 가득해요. 에디와 함께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알아봐요. 손을 씻을 땐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야 해요. 손바닥, 손등,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씻어야 세균이 사라져요. 쓱싹쓱싹 비누로 거품을 만들어요.
물로 거품을 씻어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요. 잘했어요. 반짝반짝 에비의 손이 깨끗해졌어요. 와! 드디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졌어요. 바이러스 안전규칙 꼭 잊지 말아요. 추운 겨울엔 옷을 얇게 입고 밖에서 놀면 위험해요. 우리 함께 겨울철 안전규칙을 배워볼까요? 겨울철에 알맞은 옷차림을 골라봐요. 긴 바지. 목도리, 장갑, 우와! 펑펑 하얀 눈이 내려요. 떨어지는 눈덩이를 모두 모아봐요. 이제 눈사람을 멋지게 꾸며볼까요? 알맞은 위치에 재료를 붙여줘요. 야호! 멋진 눈사람이 완성됐어요. 저런! 눈이 많이 쌓여서 크롱이 움직일 수 없어요. 쓱싹쓱싹 빗자루로 눈을 쓸어요. 으악! 빙판길이 나타났어요. 빙판길 위에 모래를 뿌려요. 할 수 있다, 크롱! 잘했어요. 미끄러운 크롱, 빙판길을 크롱! 가를 때는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저런, 집에 돌아온 크롱이 추운가 봐요. 크롱을 따뜻하게 해줄 물건을 골라봐요.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먹여줘요. 대단해요. 안전하게 추위를 예방했어요. 어? 전기 히터에 가까이 있으면 위험해요. 전기 히터 주변에 물건이나 먼지가 있으면 뜨거운 열에 탈 수 있어요. 물건을 바구니에 넣어요.
빗자루로 먼지를 털어요. 전기 히터는 멀리 떨어져서 사용해야 해요. 크롬을 안전한 위치로 옮겨요. 크롬, 크롬! 크롬! 잘했어요. 안전한 전기 히터 사용 방법 잊지 말아요. 따뜻하다, 크롬! 크롬! 겨울을 따뜻하고 크롬.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겨울철 안전 규칙 꼭 기억해요.